AJ 크립토 라이브 플러스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본 쪽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게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코워킹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 오아시스 블록체인의 한국 대표를 맡고 계신 도미닉 장 대표님과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장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장 대표님 계신 곳이 싱가포르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싱가포르에 살고 있고요. 한국은 매우 추운 걸로 항상 듣고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서울은 지금 독감이 아주 난리예요. 싱가포르 그런 걱정은 없겠어요. 근데 최근에, 싱가포르에서도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서, 그래요?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멀리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이제 좀 여쭤볼게요. 일단 오아시스 뭐 많이 알려진 블록체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블록미디어 독자 여러분들 중에 생소한데? 이런 실수가 있어가지고요. 오아시스의 특장점은 뭐고, 뭐 이런 걸좀 안내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오아시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블록체인 게임에 특화된 블록체인이라고 봐주실 수 있고요. 오아시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1인 허브 레이어와 레이어 2인 버스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먼저 허브 레이어는 POS, EVM 호환 블록체인이고요. 버스 레이어는 이제 컨텐츠 레이어로서 게임사가 주로 이제 버스 레이어를 구축을 하시게 되고, 그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방식으로 오리지널 컨텐츠와 브랜드로 이제 각자의 이제 버스라는 것을 구축을 할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스 레이어는 옵티미즘 롤업 솔루션의 포크를 통해서 구축이 되어 있고요. 게임이 실제로 이제 구동되는 버스 레이어에서는 값이 무료, 트랜잭션 수가 이제 굉장히 빠르다는 그런 특징을 통해서 강력한 이제 UI, UX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블록체인 게임이 이제 주류로 채택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저희는 믿고 이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세가, 뭐 스퀘어 에닉스, 반다이 남코, 넥슨, 넷마블, 컴투스, 유비소프트 같은 글로벌 선도 기업들, 리딩 컴퍼니들이 이제 오아시스의 백허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블록체인 게임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이제 저희는 이제 이분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이분들과 함께 하면서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게임 섹터의 이제 리딩 컴퍼니들이 직접 검증하는 이제 게이밍 체인이라는 포지셔닝을 기반으로 이제 신뢰받는 게임사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후발주자 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업계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고요. 차세대 블록체인의 대중화와 함께 게임업계 전체를 이제 아우를 수 있는 게임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 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비전을 제시해드리면서 차세대 게이밍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름이 오아시스잖아요. 우리가 사막의 오아시스, 그 오아시스죠. 네. 이 이름에 무슨 의미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유래는 영화의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제 그 안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 IP들이 혼재돼서 뭔가 다 같이 막 퀘스트를 싹 이제 해나가고 하는 이제 그런 세계관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영화 안에서 그 시스템, 이제 메타버스 내 모든 IP들이 한데 어울려서 플레이어들이 이제 플레이를 하는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오아시스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허브 레이어와 이제 버스 레이어가 이제 여러 시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체인 시스템, 체인 설계를 이제 한 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시스템,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가 사실은 그러한 멀티버스에 대한 세계관을 이제 반영하는 그런 네이밍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젝트가 일본에서 일단 시작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일본은 또 게임 왕국이고,
애니메이션 왕국이 저도 일본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런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오아시스 위에서 뭔가 협업이 같이 되고 있는 게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 저희들이 이제 메인넷을 출시를 하고 지난 1년간 약 40개 정도의 타이틀이 이제 출시되거나 발표가 된 이제 배경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이 개선이 되면서 뭐 12월에도 8개 정도의 타이틀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2024년 부터는 이미 발표된 게임을 포함해서 그 외에 이제 약 50개 이상의 게임 타이틀이 이제 온보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게임 타이틀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12월 출시 라인업 뭐 이런 게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트리플 A 게임 스튜디오들의 게임들 또한 순차적으로 론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프랑스의 어쌔신스 크리드도 유명한 유비소프트의 챔피언스 택틱스라는 이제 첫 블록체인 게임이라든지 세가의 삼국지 IP를 활용하는 뭐 배틀 오브 쓰리 킹덤즈라든지 일본의 이제 상장 게임사인 애니쉬의 라스트 메모리스 그리고 또 일본의 이제 상장 게임사의 하나인 K랩의 이제 퀴즈 게임 카카라는 것도 출시가 될 예정이고 DMM의 컴파니 걸스 등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근 우리 1년 동안에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이제 게임의 런칭이 이제 연기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보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 분위기도 이제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면서 조만간 이제 더 많은 게임에 대한 발표나 런칭 또 속도를 내어서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게임도 좋아하시고 게임도 잘하시겠네요. 저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죠. 저도 엄청 등짝 맞으면서 게임 한참 하면서 큰 사람이기도 하고. 네. 네. 자, 이제 이런 이제 오아시스에 대한 소개가 됐는데 제가 좀 근본적인 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과연 우리나라에도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게임사들도 그렇고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게임을 하겠다고 여러 프로젝트가 많이 있는데 블록체인과 게임이 진짜 어떤 궁합이 잘 맞는 시너지가 나는 그런 영역인 듯 하기는 해요. 근데 정말 그런 거를 우리 눈에 지금 아직은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식으로 게임에 적용되어 나갈지에 대한 부분은 확답이 나온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게임이라는 콘텐츠 자체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뭐랄까요? 테크니컬 레이어, 기술적인 레이어를 입히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활용하는 거죠. 이제 여러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게이밍 액세스의 상호 호환성이라든지 유저들이 이제 게임을 즐기고 남기는 그런 게임 데이터의 기록이 보존 이런 거에 이제 코어적인 그런 가치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또한 뭐 당연히 이제 게이밍 체인이다 보니까 그런 코어 밸류의 기반이 되는 이제 특수 사양을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상호 호환성에 관해서는 이제 애초부터 뭐 블록체인 게임의 태동기부터 이제 기대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는 이제 NFT, 뭐 메타데이터 등이 다그 안에 있는 정보들이 이제 어떠한 표준이나 기준 없이 다 그냥 넣고 싶은 정보 넣고 같은 정보 넣어도 다르게 넣고 뭐 이랬던 이제 현실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각 게임들의 IP들이 뭐 딴 게임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려고 해도 뭐 IP가 얽히거나 뭐 결국에는 다른 회사들끼리 종이로 하는 계약서를 체결해야 되는 그런 이제
웃지 못할 으흠.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아시스는 저희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랄까요, 업계 리딩 컴퍼니 분들과 함께 이제 기준 같은 거를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IP를 보호하기 위한 이제 NFT 메타데이터의 규격이라든지 뭐 게임용 툴 등에서 이제 표시가 되는 메타데이터의 기준을 이제 만든다든지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 메타버스를 위해서 이제 메타데이터의 사양을 이제 기술을 또 만든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로는 그 데이터의 보존,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이머분들이 게임을 한 데이터, 그 중에서도 이제 전적에 대한 데이터 기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이제 종류의 전적이 있을 것 같은데 뭐좀더 범용적인 측면에서 뭐 상대가의 이제 전적 데이터인 뭐 토너먼트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임스탬프가 찍힌 인증을 데이터베이스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를 블록체인상에 이제 남겨 나가면서 이제 누구도 가역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데이터를 보존해 나가는 키링체인으로서 스펙을 경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게임사 취재를 좀 해보면요. 게임을 만드시는 분이나 그 게임사를 운영하시는 경영진들의 마인드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자기네들이 왕국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게임은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고 왕국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게임사의 게임과 이렇게 호환하게 하거나 이걸 섞거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배타적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그 고민하는 많은 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우리 블록체인을 쓰시면 이렇게 서로 호환이 됩니다라고 하는 거를 설득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 우리 그런 거안 해요. 뭐 이런 태도도 저는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여러 유니버스가 존재한다라는 점은 이제 저도 거부를 하는 부분은 아니, 부정을 하는 부분은 아닌데, 결국에는 이제 본인들의 그런 왕국,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왕국이 존재하면서도 이제 그 외에 더큰 세상이 있다라는 점이 앞으로 이제 그런 업계에 대해서도 그런 컨센서스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오아시스가 이제 일본 쪽에서 굉장히 핫한 또 그쪽에 기반을 사실상 두고 있기 때문에 일본 암호화폐 시장, 일본 블록체인 업계 얘기를 조금 전해주세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장 대표님 지금 싱가포르에 계시긴 하지만 일본 시장 얘기도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일본이 그렇게 핫하다면서요? 먼저 이제 일단 저희는 뭐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블록체인 시장이라는 점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게임 시장이라는 점이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게임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의 게임 시장 자체는 뭐 글로벌 게임 시장 3위가 되고 이제 게임 업계 내에서는 이제 ARPU라는 이제 과금률인 거죠. 과금률이 이제 1위라는 시장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사실은 게임사분들이 매력적으로 굉장히 느끼시는 부분인데 수익성과 이제 직결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어 이제 게임업에서 쓰는 지표 중에 하나가 또 이제 LTV라는 게 있는데 라이프타임 밸류라는 지표인데 유저들의 이제 리텐션 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또 하나의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게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태동이 이제 덜된 시장이라는 측면이고 현재 미국이나 중국의 이제 암호화폐 관련 규제 같은 동향들을 고려를 했을 때 매우 큰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건 조금 범 블록체인적인 이제 배경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한국에서도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은 이제 굉장히 그 규제가 이미 확립된 시장이라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 규제를 배경으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웹3 업계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수정해 나가면서 이제 업계 전체 웹3 진출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정부의 기조에 발을 맞추어서 일본의 이제 거대 기업들이 뭐 특히 금융, 통신, 게임 이러한 업계 대기업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 시계 이제 뭐랄까요, 대중화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거대한 시장이 지금 개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대표님, 이제 한국에서 활동을 하시지만, 한국하고 일본의 뭐라고 해야 되나, 웹3나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차이 같은 걸좀 느껴지세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일본은 아직도 뭐 조금만 시외로 빠져나가면은 현금을 써야 되고, 신용카드도 잘안 된다고 하고, 뭐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런 인터넷 사용이나 온라인이나 웹3나 메타버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온도 차이가 좀 있나요? 한국하고 그래서 사실, 비교했을 때. 네, 저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일본 사실은 한국보다 오래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도 잘 알고 있기도 한데, 이 일본이, 제가 오래 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뭐랄까, 반 우스갯소리로 일본을 부자 북한 막 이런 이야기로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어떤 그러니까 여러 점을 이제 암시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부가 움직이면은 엄청 빨리 변한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일본 정부가 그걸 밀고 있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현금 그러니까 뭐랄까요? 현금 비중이 그 특징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었는데, 이 부분이, 약 1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개선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 웹3, 에서도, 정부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기업이, 움직이면서, 나라 전체에 만들 수 있는, 이제, 변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거좀 정리를 해 주시고 오아시스의 비전은 이런 거다. 그다음에 이제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약간 얄궂은 질문이긴 한데 일본 블록체인의 경쟁자 중에 이제 아스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스타하고 네.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런 게더 좋아. 이런 거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런 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먼저 게임 시장 규모로 봤을 때도 글로벌 3위, 그리고 이제 PC 게임 시장을 봤을 때는 뭐 3위, 이런 이제 거대 시장이기도 하면서 과금률도 굉장히 높고 게이머 인구율이 무엇보다 굉장히 높은 시장으로서 게임 시장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거기다가 뭐 유저분들도 그리고 기업분들도 패스트 무버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대기업분들의 그런 시장 선점 의지와 관심 이 높다는 점은 이제 저희 같은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지 뭐 R&D라든지 뭐 POC 단계에 있는 반면에 이제 한국 기업들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수익 창출형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무슨 것 어떤 의미를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본 기업분들도 한국 기업이 어떤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다라는 점이기도 하면서 한국 분들이 이런 비즈니스 모델 구축의 파이오니어가 될수 있다라는 것도 의미를 갖고 있다 보고 있어요. 예, 그럼 그래서 한국 기업들하고 열심히 더 코워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맞습니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아시스는 처음부터 일본과 같이 똑같이 최우선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수많은 파트너가 존재하기도 하고 이제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팀을 운영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만들려는 이제 저희가 비전으로 삼고자 하는 부분은 뭐이두 시장을 뭐 대결 구도로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단순하게 이두 시장을 한데 묶어서 한일이 주도하는 그런 블록체인 게임의 대중화 이런 것들을 이 시장에서 보여드리면서 전면적으로 아시아 시장 다른 아시아 시장의 문을 두드려 나가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전략으로 현재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짧게 그러면 진짜 자랑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는 아스타랑 이런 면에서 강점이 있고요. 우리가 더 잘해요, 이런 거. 저희는 일단 콘텐츠 굉장히 많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미닉장 대표님이 이 12월 7일 날 하는 이 행사에도 오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시면 더 리얼이라는 얘기를 더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때 행사장에 오시면 게임과 관련해서 더 많은 얘기를 뭐 연설 저 스피치도 하시지만은 끝나고 난 다음에 네트워킹도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게임 관계자 여러분들 많이 와서 오아시스하고 같이 뭔가 협업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미닉장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싱가포르 현지에서 연결이 됐는데요. 오아시스의 한국 대표를 담당하고 계시는 도미닉 장 대표님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